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금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쓰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과 같은 모든 지정도 사람의 사용에 따라서 그 용도와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죠. 그 금을 더 모으기 위해,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시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은 인생 전체로 볼 때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거나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점점 더 보잘것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소중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사람과 소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며 살도록 창조된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벗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의 계명을 보면은요, 인생 성공을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온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 속에서 이 자비함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자비라는 삶의 재발견을 해봐야 돼요. 영상으로 자비롭다, 이거는 뭐 카인드의 번역으로 나오는데요, 이해하고 도와주다, 관대하다, 온화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자비롭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성품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성급해요. 자비를 베풀려면 사랑이 요구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게 돼요. 자비를 베풀려면 남들과 공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람은 복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요, 이기적이고 누군가를 판단하여 성급히 행동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바로 자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이 자비는 헤세드란 말로 번역되는데요, 선, 긍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자비의 언약입니다.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적극적 사랑이 자비예요.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감동적인 자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과부된 룻과의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아들들은 이미 죽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 땅 유대로 가려고 하니까 너는 이쪽 모압 땅에 머물러서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끊어졌다 생각하고 이곳에서 새 살림 차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과도한 의무감 느낄 필요가 없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뭐 나야 나이 들었지만 고향 땅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너희들은 새 삶을 살아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먼저 시어머니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에 대해서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울면서 떠나갔어요. 그 자비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더 큰 자비를 갚기로 결단해요. 루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느리 루스는 생각합니다. 돌볼 자식 없는 어머니가 고향 땅에 가더라도 얼마나 괄시를 받을까. 젊은 나라도 가야지. 또 그 안에 내가 시집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났는데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결단했는데 다시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지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자비로 응답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다음번 왕위 계승자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에게 마음을 준 이후에 그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풉니다. 아비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자기에게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나는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신하가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생명처럼 여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나와 있죠. 서로 대화하는 이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사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접해 줍니다. 새로운 왕이 선출되고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당시 전제 군주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왕조가 바뀌었으면 이전 왕조의 씨를 낱낱이 찾아서 다 없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반역의 모든 씨를 다 밟아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오히려 그의 적자를 찾아서 사랑하고 돌보며 자비를 베풀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원수가 아니라 늘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늘 고생하며 여행 다니는 것을 보고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집 부근에 오면 내가 잘 섬기고 대접해야지. 열왕기하 4장 9절에 10절에 그의 결심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늘 여행 다니며 머물 곳을 찾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것 같은 선자의 삶을 위해서 그는 자비를 베풉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환대받으며 늘 머물렀던 것처럼 그 지경에 오게 되면 엘리사는 우리 집에서 환대하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섬기겠습니다 이야기예요. 마른 한낮의 생수 같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대가 이런 거 기대 전혀 안 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에 비전과 미래의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은 그게 자비의 사역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에 대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풀며 살라. 예수님의 교훈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이 땅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2년이라는 시간을 강도 만난 듯이 강탈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며 회복의 기회를 주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비를 발견하고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마음을 품고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 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당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이면 사랑, 자비 베풀며 살아야지. 아, 그런데 이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산다는 건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까?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의 걸림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걸림이 돼요. 자비의 최대적은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자비의 문도 열리게 돼요. 용서가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그림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나안의 부유한 히브리 사람 야곱이 있어요.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한 17쯤 된 아들이에요. 요셉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요. 그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점점 자라서 그들 가운데 이 동생을 죽여 없애자 그런 음모까지 나돌았어요. 그리고 그를 실천할 적당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요 겨우 죽음은 모면 당했지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제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비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완전 범죄를 꾀한 거예요. 팔려간 소년은요 낯선 나라의 노예 경매장에 끌려갑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던 아들이 낯선 땅의 노예가 됩니다. 왕의 시리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 처리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열심히 일할 때만 소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주인의 눈이 잘 들어서 휴가를 얻어서 고향 땅이라도 가면 좋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소망도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주인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충성되고 젊은 종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습니다. 추파를 던집니다. 유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아 사람들 눈 때문에 그러나 보다. 사람들 다 보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완전 범죄 자리를 마련하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도 거절당합니다. 이제 이전에 좋아하던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요셉의 삶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서 그를 덮을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을 원망합니다. 눈치도 없이 자기만 편애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됨을 알아보지 못한 보디발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욕망을 품다가 자기의 죄를 더 씌운 그 아내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삐뚤어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서도 요셉이 원망을 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상처받고 삐뚤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 갇힌 그 죄수들을 잘 돌보며 신뢰를 얻습니다. 심지어 그가 돌보아서 그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감옥을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힘써줄로 생각했는데 그들도 망각합니다. 또 원방이 차릴 만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왕의 꿈을 풀 수 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애굽의 총리로 격상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출세한 이후에 두고 보자 그러면서 보디발 가문을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수했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모욕을 주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먼 거리를 찾아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20년 지났어도 그 한이 자라서 이렇게 컸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칼을 갈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형들의 인격을 시험했죠. 변화된 형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확인하고 자신을 드러내서 아까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어떤 비난 정죄도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하며 덤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의 걸림돌인 이 상처를 너무나도 멋지고 은혜롭게 제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끝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반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처는 상처 받는 사람에게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를 때 철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에도 커다란 상처가 남아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 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산 사람인데 그 상처 가운데서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누나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그에게 폭행을 하면서 갚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것이 자기의 죄의 가장 큰 흔적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아, 그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상처는 받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에도 커다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들이요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다시 도졌어요. 요셉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유언할 때 용서라고 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 좀 과거에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의 답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상처까지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자인지 몰라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옳은 일 하고 상처받았지만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나을 뿐만 아니라 남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어릴 때에 그 아비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그렇게 살았죠.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았죠. 그 마음판에 늘 새겨져 있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그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를 소중히 여기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삶이 있다면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의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자비, 용서, 치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타락한 시대라서 사람들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자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단일 기도회 때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았기 그런 거예요. 가족 내에서 상처가 너무나 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이런 일이 요셉 때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럼 우린 그럴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는 별로 찾을 수 없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치유받은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온전히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얘기하기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된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수 없는 상처를 정말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몇 가지를 중첩되어 받으면서 어떻게 자비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관이심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복수하기를 포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유죄 선언하리라, 그 삶을 내려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재판관으로 처벌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시편 75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의 판단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판단은 그럴 것이 없습니다. 공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결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관리자이자 주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세상의 불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요셉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무엇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시련과 고통이 남들이 원인인 게 많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원인이 형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더 넓게 멀리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혀 고난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모든 경험들이 나의 미래의 복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인정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삶의 통제권을 드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중간중간 들어온 화와 상처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더 크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실천할 때 알고 실천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걸 할 때에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복수심 때문에 눈 멀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비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릇처럼 공간에 정해져 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그릇에 담긴 것만 남에게 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쓰디쓴 분노로 채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늘 상처 입어요. 복수란 부정적 에너지가 늘 나와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순종하며 그의 사랑에 감사하는 걸로 채우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여유 공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어린 시절의 꿈, 중간중간에 일어난 그에게 닥쳐진 모든 사건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임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받았던 상처 이미 회복됐죠. 그 상처보다 형들이 떠안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을 봤어요. 그걸 이해했어요. 입맞춤 안고 울었어요. 안쓰러워서. 그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자비와 용서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친 후에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들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어. 저 사람 돈 쓸 줄 몰라. 고생은 많이 했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아이고 오래 유지도 못했네. 성격 참 특이한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억나는 것은요, 뭐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이런 기억이 남겨지는 사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실수에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 없는 사람에게 찾아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랑과 자비로 채워질 때에 가까운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가까운 성도들에게 복이 넘치고 내가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환영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날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평가를 듣도록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의 끼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